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리저월드 코리안 뉴스의 스티브 의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비치 폴리스는 지난 4월 22일을 시작으로 리저월드 내에 교통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몇 주 내지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통단속은 주로 스탑사인과 스피드 및 핸드폰 사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골프카트를 운행할 때에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단속합니다. 리저월드는 일반 차량과 골프카트가 함께 운행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골프카트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이에 따른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 운전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골프카트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주의사항은 첫째, 골프카트도 규정 속도를 25마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골프카트는 항상 도로 우편으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저녁이나 새벽에 운전 시는 필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방문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16세 이하일 경우는 리저월드 주민이 동승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골프카트는 유효한 D카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곳은 시니어들이 사는 지역으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니팜 1.8에이커 부지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부식성, 독성, 발화성 또는 반응성 성분이 포함된 가정용 제품은 가정용 유해 폐기물로 간주되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페인트, 세척제, 오일, 배터리, 살충제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폐기할 때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1.8에이커 규모의 부지에서 가정용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오렌지 카운티의 4개의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집센터에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저월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헌팅턴 비치 컬렉션 센터입니다. 주소는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곳에 폐기물을 처리할 때 카운티 거주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 사이트에서 텔레비전, 태블릿,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은 리저월드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오렌지 카운티의 수거센터로 가져가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가정용 유해 폐기물 수집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센터로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 714-834-4000번으로 전화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도어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물 수거에 대한 소식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문 앞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원하지 않는 약품 등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수거된 약품과 용기는 모두 소각되기 때문에 라벨 등은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액상의약품이나 주사기 등은 반납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폐기된 의약품은 호수, 하천, 바다를 오염시켜 물고기와 기타 수생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처리 방법을 모르고 약품을 쓰레기통, 변기, 싱크대에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수거일은 10월 24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크레이션 부서에서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에서 열리는 SOAR 나비 전시를 보기 위해 봄버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티켓은 특별 전시 정원 셀프 가이드 투어를 포함하여 1인당 45불이며 관광버스로 운행이 됩니다. 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전시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수백 마리의 열대 나비에 대한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출현실을 둘러보고 다음으로 전시관 전체를 날아다니는 수백 마리의 나비를 가까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파빌리온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파빌리온은 사진을 찍을 만한 많은 순간들을 제공하지만 SOAR의 일환으로 파빌리온 외부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약은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빌딩 5 아래층에 위치한 레큐레이션 사무실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오전 9시에 원형극장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투어 참석자는 점심 도시락을 가져와 피크닉 장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매한 티켓은 환불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사용 허가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크레이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회 소식입니다. 한인회에서는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께 이메일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회에 연락하시어 이메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인회에 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유튜브 뉴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